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삼위가 일체가 될 수 있느냐 뭐 온갖 소리들 다 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말들 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다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우리는 그냥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냥 성경 읽다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럼 우리 그게 믿어지는 거지 어? 부활하는 사람이 됐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이렇게 하면 딱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교회에 나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다 해도 그것은 자기가 안 믿는 거지 하나님이 믿게 해가지고 구원 얻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이런 사실 같은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는 것을 생각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세미나 하는데 대학생이 목사님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하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 대학생이 나는 잘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네 생각이 내 생각이 같다. 그러나 믿어지거든 믿어라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자기가 확신이 없는 거요. 그러니까 믿어지거든 믿어라. 그러니 자기는 믿어졌으니 믿는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런 사실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게 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세전에 택해서 믿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착각을 해서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새로운 성경 이런 여러 성경들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 빼버렸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온갖 소리를 다 하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삼위일체 말만 하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에 믿지 않는 옛날 교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신학자가 돼가지고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많은 다툼이 있었어요. 많은 다툼이 있는데 결국은 빼버린 거예요. 성경에 빼버린 데가 참 많습니다. 나중에는 언제 한번 찾아가지고 다 말씀드리겠지만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한일서 5장 5절에서부터 이 성경을 킹 제임스 버전에 있는 성경과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6절에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6절까지입니다. 7절에는 증언한 이가 셋이니 7절에 증언한 이가 셋이니 이렇게 7절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물과 성령과 물과 피라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과 물과 피라. 또는 이 셋을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과 피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어디 갔어요?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했어요. 그럼 하나님 어디 갔어요? 성령과 예수님이 있는데. 이렇게 성경을 빼버리고 교묘하게 나누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말씀은 6절 하반부, 킹제임스 버전의 6절 하반부를 7절에 바꿨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의 7절에 분명히 있는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라고 분명한 말씀을 성경에 해놨는데 이것을 빼버렸다고요. 아버지와 7절에 킹제임스 성경에는 7절에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이 세 분이 하나이고 이 세 분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일체라. 분명한 말씀을 성경에서 빼버리기 때문에 오늘날 삼위일체니 아니니 하고 그걸 또 찾아보겠다고 성경을 앞뒤 다 들춰봐도 없어. 완전 빼버린데 어떻겠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에는 7절에 분명히 써놨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의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경에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우리 성경 7절에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8절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8절의 말씀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분명히 또 우리 성경에 8절에 있습니다. 그럼 7절은 어디 갔습니까? 7절은 통째로 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빼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갖 것에 다 비유합니다. 직장 가면은 사장이고 집에 가면 아버지고 어머니한테는 아들이고 이렇게 삼위일체를 갖다가 설명하는데 온갖 비유를 해가 설명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인간으로 생각해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아들 하나님 이 세 분이 바로 하나이시다. 오늘 우리 읽은 성경 말씀에 그런 저 일에 대하여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했어요.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구하신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을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살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성령이 간구하신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누구냐? 예수 믿는 자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런 것은 그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하나님이 택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분들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 미리 정하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미리 아신 자들 하여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아들 믿는 그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맏아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영원하게 하셨는데,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인하여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셨고, 그 의롭다 하신 것들을 결국에는 하늘나라에 데려가서 영화롭게 하신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짧은 구절에 성삼위 하나님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찾아보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들이 같이 나타나는 구절들이 우리들은 많이 있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그런 것을 발견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 이와 같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생각대로 성경을 읽고 번역하는 신학자들을 이용해가지고 이 성경을 얼마든지 변개시키가지고 많이 고쳤고 많이 빼버렸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릴 때 우리가 읽은 성경과 지금 읽는 성경도 엄청나게 틀린 데가 많아요. 우리는 또 옛날에 부르던 찬송과 지금 부르는 찬송이 너무 틀려가지고 가사가 옛날 가사가 자꾸 튀어나오고 자꾸 엉뚱한 곡이또 자꾸 튀어나오고 이랍니다. 같은 가사인데 곡이또 틀리는 것도 있고 가사가 아마 너무 틀리는 거 있고, 물론 뭐 우리 어릴 때는 뭐 몇 장 가면 뭐 그냥 찬송이 제대로 나왔어요. 뭐 500장 다 해왔지 뭐 그냥 몇 장 가면 뭐 나왔는데, 이게 한 다섯 번 여섯 번 바뀌고 나니까 이제는 몇 장 가면 막 혼돈이 돼가지고 더 모르는 거예요. 막 이제 예언을 해도 안 해야죠. 막 섞이가지고 이와 같이 자꾸 세대 현대에 맞도록 고친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켜가지고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과 우리 어릴 때 믿는 믿음이 정말로 똑같은가 돌아보면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참으로 어릴 때는 그야말로 맹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하나님, 예수님 하면 뭐 껍벅 죽었죠. 딴 생각은 없었어요. 뭐 예수님, 하나님 뭐 그대로 뭐 그대로 따르고 말씀대로 그대로 뭐 믿으려고 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 틀려가지고 이거 한참 읽다 보면 그대로 못 살아요. 막 엉터리 없이 살게 돼 있어. 막 섞여버렸어.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고 우리는 성령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분명히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께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성령께서 무슨 기도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응답해 주시고 예수 믿는 그런
준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부, 기도 들으시는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주로 하셨고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영광의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시는 참으로 영광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8절에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아무리 큰 죄인을 지어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의 하나님, 자신을 사랑이라 했어. 하나님은 사랑이다 했어. 자신을 사랑이다. 사랑의 하나님. 로마서 11장 33절에는 지혜의 하나님이요. 예레미야 32장 17절에는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이시고 시편 86장 86편 15절에는 긍휼을 베푸시는 무한히 은혜가 넘치시는 절대 주권자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보고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창조주시오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누구시냐?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보면 2장 52절에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자람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시오 또한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람이다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다. 대제사장마다 우리가 사람이니까 일찍이 죽고 또 제사장이 바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었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바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동물이 내 대신 죽었다고 해야 내가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고 사형수가 내 대신 죽었다고 해야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닌데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죄 없는 사람으로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우리 잘 아는 부활장의 3, 4절에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나는 이런 양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이와 같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요한 1서 3장 2절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시겠다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구원을 완성시키러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느냐? 바로 이것을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3, 14절에 새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 사역에 대해서 다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고 믿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 갈라디아 4장 6절에서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18절 갈라디아 5장 16절에 우리 안에서 또한 통치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악하고 못된 짓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안에 통치하시고 막으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고쳐주신다. 그리고 고린도서 2장 9절 10절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를 우리에게 하고자 원하시는 일을 계시하시고 또한 그 일을 하도록 인도하신다. 그리고 고린도서 2장 4절 5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고린도서 12장 11절에는 우리에게 은사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주시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증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인도하기 위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나라 가신다 했어.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때 도마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길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는 천국으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